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국을 기준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르헨티나에서 마리튼 알바레스 목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2010년부터 30여 개국의 라틴 신학교연합의 중남미 지역 학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달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나라는 10개국인데요.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칠레, 아르헨티나, 페루,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멕시코입니다. 1996년 7월 아르헨티나에서 이재록 박사님과 만민의 선교팀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은혜로운 만남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재록 박사님의 스페인어 저서를 20권 이상 감수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일을 하면서 영적인 분야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사님이 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박사님께 스페인어를 못하시죠? 라고 여쭈니 박사님은 네, 저는 한국어를 하죠. 하지만 영적인 공간 안에서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박사님은 제 꿈에 여러 번 나타나셔서 책자를 감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20년 이상 만민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의 신학적인 면은 정확합니다. 저는 그분의 가르침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초한 정확한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록 박사님의 사역 중 또 다른 인상적인 분야는 권능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을 통해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저희들을 영적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밤 진행되는 다니엘 철야에 수천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재록 박사님은 너무 겸손하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을 보내면서 만민의 사역을 직접 보고 만민의 성도님들을 만나며 사역의 현장에 방문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에 직접 참석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요. 하지만 시간과 재정적인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 방문을 미루게 되었는데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 아내 마리와 저는 경비를 마련할 수 있게 되어 2017년 10월에 드디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록 박사님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시간도 주어졌는데요. 그때 박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스페인어 통역으로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저를 20년 동안 기다렸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박사님을 뵙고 악수하고 포옹을 나눌 때 저는 박사님으로부터 확실한 권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인사하거나 스치듯이 저를 맞아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지금도 잊지 못할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정말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민 창립 35주년 행사에 참석해서 여러 행사와 공연을 보았는데요. 저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사랑이 넘치는 만민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어떤 분에게 만민교회 성도님이시죠? 라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네, 맞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제 아내는 저에게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는데요.
그분들의 눈빛과 얼굴에는 빛이 나고 기쁨이 넘쳐서 거리에서도 만면의 성도님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있는데요. 제가 55세가 되었을 때 방광에 돌이 발견되었습니다. 칼슘이 돌이 되어 뾰족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제 방광에 상처를 내어 출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고 15일이 지났지만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미 상처가 아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마다 엔나스 방송을 꼭 시청하는데요. 당회장님께서 환자 기도를 하실 때 저는 눈을 감고 이렇게 손을 열려 박사님의 기도를 받았습니다. 어느 순간 박사님께서는 방광, 전립선이라고 하셨고 저는 즉시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상처난 부위가 가렵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눕게 하고 밴드를 열어보았습니다. 아내는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고백했습니다. 상처가 아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재록 박사님의 기도를 통한 치료의 역사였습니다. 그날 밤 11시에 아내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환부를 살폈는데요. 아내는 다시금 놀라워하며 상처가 완전히 아물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사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박사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로 치료받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그 이후로도 병원 치료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기도해 주신 이재록 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20여 년간 항상 이곳 아르헨티나에 만민의 지교회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곳에 아르헨티나 만민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는데요. 아르헨티나 산티아고시에 25개 교회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수백 킬로 떨어진 후후이 주의 어느 목사님께서 방문하셔서 만민의 가족이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협력교회로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아르헨티나에 70개가 넘는 교회가 만민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성령님의 역사는 브라질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에도 만민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저는 권능의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이 손수건을 받았을 때 저는 든든한 무기를 갖게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저를 지키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수건을 통해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곳에 만민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중남미 전 지역이 만민과 연결되어 지협력교회 사역을 하는 것이 제 비전입니다. 제가 가는 모든 나라에 만민을 알리고 그곳의 교회들이 만민과 관계를 맺으며 나아가 만민의 협력교회, 지교회가 되는 것이 저의 비전입니다. 중남미 전 지역에 만민의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넘어 영적으로 연결되어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역을 위해 전무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박사님, 박사님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십니다. 박사님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사님을 사도로서 사랑하며 제 영적인 아버지로서 사랑하며 저의 목자님으로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을 사랑합니다.